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촬영 준비가 한창인 현장. 긴장된 표정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수홍 씨는 영화 감독이자 VR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저는 이제 VR 이제 에피소드 개념으로 지금 이제 360 드라마인 거죠. 입체 드라마 개념의 시리즈물을 이제 피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et your hair drip down. That's a great pose right there. Yeri, I think you should remember that one. I like that. Yeah, yeah. And you can throw it to me. 배우의 연기를 직접 챙기고 물에 뛰어드는 열의를 보이는 최수홍 씨. 그 이유는 오늘 촬영이 그에겐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I want you to kind of let it go. 한 샷에서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이 변하면서 감정이 변하는 걸 보여주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 테이크에서 이렇게 VR에서 이런 공간이 구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도를 해보고. 자, 하겠습니다. Back to one, guys. Back to one. 네. 이번에 그냥 갈게요. 네.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Ready? 촬영이 시작됩니다. And moving. Action. One, two, three, four. Yeri, getting closer, faster. Eight, nine. Monica, faster. Pull and push away. Push the turn. And cut. 공중에 매달린 카메라가 배우 주변을 돌며 촬영한 영상. 기존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감을 연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새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든지 진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비행기까지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기술을 어쨌든 한국에 제일 먼저 배워갖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누군가는 계속 이끌고 나가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전되고 할 것 같아서 지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사명감을 띠고 대한민국의 뉴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우리가 뭔가 한 획을 또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야 될 것 같아요. 여우비가 내리는 상암에서 최수홍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각효과 전문 기업. 영화 미스터 고 제작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은 곳입니다. 아직도 있어. 눈물 난다, 눈물 나.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볼 때마다 참 감회가. 하나의 지붕 안에 VFX와 컨텐츠와 색보정, 뭐 사운드, 그리고 이제 VR 또는 이제 그 앞서서 보는 디지털 휴먼까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집합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제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로서 이제 가고 싶은 방향은 이제 이러한 팀들의 이제 협업이 많이 필요한 거죠. 최수홍 씨는 VR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 VFX 하셨을 때랑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랑 바로 가상 현실 속 인간과 관객이 만나 소통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워크플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장비랑 네. 이거를 실제 저희가 지금처럼 배우의 이제 형태랑 컬러를 다 디지타이징해서 디지털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원하는 액팅과 원하는 장면을 그때그때 연출하기 위한 거죠. 동작들을 축적을 하는 거죠. 네. 그 동작들로 나중에 활용해서 어떤 VR 콘텐츠나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들을 제작할 네. 수 있는 거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기술. 촬영이 시작되면 연속해서 너무 빠르지 않게 아, 에, 이, 오, 우, 엠, 피 네, 발음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의 꿈을 실현시켜줄 기술과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기술과 컨텐츠 시장에 대한 방향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산발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딱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이러한 일들이 모여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도 진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영화 감독이자 VR 콘텐츠 제작자인 최수웅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네, 지금 한 6cm 정도 더 벌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차가 6.5인데 6.5에서 조금 더 벌린 거죠. 제작하시는 콘텐츠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루 테스트 촬영으로는 충분히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각 신별 설정에 맞춰가지고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VR 콘텐츠 제작 과정을 교육 중인 최수웅 씨.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양한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을 하다 보니 영상이나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인터랙티브라든가 관객들한테 좀 재미의 요소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아무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소통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의 탄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누군가의 꿈과 열정을 품어 미래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진화. 그 시작은 바로 사람입니다.